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백과 진행자 제레미 송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몸이 좀 부디해셨던 분들, 그리고 좀 심리적으로나 마음적으로 건강적으로 좀 좋지 않았다라고 느낌되시는 분들, 오늘 이 시간에 이 프로 시청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스튜디오에 모신 이분을 보는 순간에 오늘 하루에 그 좋지 않았던 나의 느낌이 아주 건강 상태의 마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네, 예정 없이 늘 항상 우리 건강 쪽으로 항상 도움 주시고 계시는 PB 자연센터 김철 원장 함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뵐 때마다 네. 그 이게 양의 기운이라 하나요? 하여튼 좋은 기운이 항상 이렇게 상대방한테 전달해 주시는 분 같아요. 오늘 원장님을 뵈는 순간, 어제 사실 좀 그 잠자리에 설쳤든지 제가 좀 피곤했었는데 원장님 뵈는 순간 너무나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자, 원장님, 요즘에 주변에 네. 보면은 그 다들 저도 그러한 부분이 예외는 아니지만 혈압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게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 뭐 동료 되시는 분들이나 동년배나 또 후배까지도 혈압약을 들고 있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뭐 이게 먹으면 일단 혈압은 떨어지니까 네. 좋은 꼭 먹어야 될 약인 건 사실이겠지만, 자, 한방 쪽에서 이 혈압 이 어떤 건지, 그리고 혈압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양방에서 먹는 혈압약에 관한 한방의 어떤 그 생각은 어떤 건지 좀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네. 우선 이제 양방학적으로 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이 나이가 40 이상이 이제 되게 되면은 네. 많은 분들이 혈관이 탁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지혈증이라는 또 그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트라이글리세라이드 이런 레벨이 올라가게 되고요. 고지혈증. 네. 그런 것이 하나의 혈압의 원인 제공이 돼서 이렇게 이제 혈압이 발생하게 되는데, 양방의 어떤 기전이라고 보게 되면 네. 그 에티마로지라고 해서 어떤 기전이 양방에서는 우리가 어떤 그 혈관을 이완시켜 준다든지 또 그 어떤 이뇨 작용을 시켜 준다든지 그러한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혈압을 떨어뜨리도록 하거든요. 이뇨 작용이라는 게 그러니까 다이우레틱 해 가지고 네. 이 우리가 이제 이 우리 몸에 수분의 상태가 너무 많게 되면은 네. 우리 혈관에 압력을 받게 돼요. 그 또한 혈압 쪽에 높아진 부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네 가지 방법에 의해서 양방의 그 약들의 기전이 네. 이제 이 그 혈압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좋은 점은 일단 그 증상 치료로, 위급한 점은 혈압이 있어서 불편하고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런 증상들은 빠르게 약을 먹으면서 잡아는 주는데 네. 문제점은 이런 양약을 오랫동안 복용했을 때 한 다는 아니지만 한 50-60% 그 이상이 그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양약 중에 한 10여 년 정도 혈압약을 먹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오셔가지고 콩팥의 기능이 한 30% 정도밖에 안 남았다. 콩팥이라는 게 신장을 그렇죠. 그럼 예. 원래 콩팥과 신장이 우리 인체에서 하는 역할 기능이 어떤 건가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불순물을 이제 걸러주고 네 소변으로 배출시켜주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 기능이 떨어진다. 그렇죠. 그 영어로 얘기하면 EGFR이라고 그러는데 glomerularly filtering ratio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한국말로 하면은 그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아마 해석할 수가 있는 사구체 여과율. 네, 네. 신장에 이제 사구체라는 그런 여과시키는 그런 어떤 그런 물질. 그 신장 콩팥이 갖고 있는 본연의 기능 자체가 혈압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혈압에 대한 컨트롤은 할 수 있지만 그 기능 자체가
오히려 거꾸로 데미지를 줄 수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양약 중에 한 5년에서 10년을 먹었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혈압은 아무 이상이 없고 잘 조절이 됐는데 뭐 이 콩팥 기능이 EGFR이 30% 뭐 15% 남았다. 아하. 그렇게 되면은 콩팥 투석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이 투석 함께 되면은 굉장히 괴롭죠. 왜냐면은 일단은 그 일주일에 세네 번 가서 피를 한 세네 시간 걸러야 되고 네.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은 굉장히 심각하고요. 네. 또 생명에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괴로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혈압도 조절을 하면서 또 이런 콩팥도 보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 그러니까 혈압 자체를 컨트롤하면서 네. 그 콩팥 신장 자체가 데미지 주지 않는 어떤 처방. 그렇죠. 그 양방 쪽 닥터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의사 선생님 어느 분한테 가더라도 네. 일단은 그분들의 생각에는 혈압이 높아서 심장병이 생기고 중풍이 생기는 게 무서우니까 수치를 많이 강조하죠. 그러다 아하. 보니까 빨리 이걸 드셔야 된다. 혈압 안 드시면 큰일 난다. 네. 그거는 맞는 말인데 또 아이러니컬하게 그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네. 한 10년 정도 더 살았는데 콩팥이 망가졌다. 이것도 굉장히 불행한 그러니까 삶이에요. 일단 매일매일의 혈압의 치수는 눈에 보이듯 잡혔는데 네. 실제 보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콩팥, 신장의 기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이드 이펙션이네요. 부작용에 그렇죠. 걸리는군요. 그것만 부작용이 아니라 또 다른 부작용들이 많습니다. 발생합니까? 네. 네. 혈압약으로 혈압은 조절이 될지 모르지만 혈압약이 두 알, 세 알씩 올라가게 된다는 것은 그 근본의 어떤 혈관의 개선은 있지가 않고 강제적으로 그 어떤 그 혈압을 내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그 심장이나 뇌에 어마어마한 그 프레셔가 있어요. 그 양방 쪽에서 처방하는 혈압약은 근본 치료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근본 치료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치료는 치료지만 그걸 symptomatic treatment라고 해서 네. 증상 치료가 되는 거고. 증상 치료? 네. 그렇기 때문에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으면서 두 알, 세 알이 된 사람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5년, 10년 됐을 때 갑자기 어느 날 뇌경색, cerebral infarction이라고 해서 뇌경색으로 중풍 맞아서 돌아가시다든지 혈압 치수는 정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뇌경색이 네. 온다. 네. 야, 이거 참 아이러니하네요. 네. 제가 아는 분은 그 의료 계통에 종사하는 닥터예요. 실제 닥터세요? 네. 근데 그분도 혈압이 높았는데 혈압약으로만 조절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혈압이 터져서 돌아가셨어요. 참 앞뒤가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컬하게 양방의 혈압약이 나쁘냐면 절대 나쁜 게 아니죠. 좋은데 임상에 관한 현재의 문제는 즉각적으로 어떤 효과 증상만 치료를 한 거죠. 원인 치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양의사분들도 그걸 아세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환자가 왔는데 환자가 지금 혈압이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일단은 혈압부터 떨어뜨려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분이 더 빨리 중풍 맞고 심장병으로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양약으로 그냥 표증 치료, 증상 치료만 떨어뜨렸는데 이 몸 안에 혈관의 개선은 전혀 안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플라빅스라든지 혈관을 묽게 하는 블라띠너라든지 이런 약을 계속 복용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말은 죽을 때까지 치료가 전혀 안 되고 증상 치료만 하고 있다는 거죠. 증상 치료만 계속한다. 네. 그래서 그 혈압 환자들이 무서운 것이 중풍을 맞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또 심장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 아까 말한 콩팥 망가져도 참 삶이 굉장히 힘들죠. 그런 과정에서 또 이런 중풍이나 심장병에 어떤 그런 병을 맞았다면은 네. 정말 그건 괴로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양방 쪽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필요로 인한 증상 치료에 대한 어떤 해법은 줄 수 있지만 혈압약을 통해서 그 이후에 오는
다른 장기에 관한 어떤 부작용까지에 대한 솔루션은 줄 수 없다. 자, 그렇다면 한방은 한쪽은 취하고 한쪽의 부작용을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솔루션들이 있나요? 한방 쪽은요? 한방에서는 네. 이제 그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양방은 전혀 그 뭐 줄 수 없다 그런 건 아니고 양방도 좋은 점이 많아요. 네, 네. 왜냐하면은 양방 자체에서 혈압을 만약에 그 빨리 잡아줘야 하면 네. 그 역시 많은 장기에 데미지를 주겠죠. 네. 근데 아이러니컬한 게 양방은 평생을 먹어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 말은 근본적으로 이런 어떤 장기의 개선이라든지 어떤 균형에 이루어진 것이 많이 개선되지를 못하지 않느냐 이런. 우리 원장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항상 그 밑반에 깔려 있는 얘기를 항상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몸 자체는 항상 힐링 시스템이 있다라는 그렇죠.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네. 자유 치유할 수 있는 힐링 시스템. 뭐 네. 그런 부분과 조금 또 의미를 같이 나눠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제가 그래서 지금 한방이 어떻게 네. 혈압을 다루느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어요. 네. 아, 우리 이제 제가 조금 이따 강의에서도 네.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한방에서 크게 좀 나누게 되면은요. 네. 우선 간양 상악증이 있고 담습 저체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을 보게 되면은 이 진맥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그 현맥 활맥이 뛰면서 간에 양이 뜬 거예요. 이 네. 말은 스트레스 많이 받고 화를 네. 잘 내고 이런 사람들은 간에 열을 받습니다. 그 열이 심장에 화를 불러일으키고 네. 위로 치솟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작진액이라고 그래서 열이 진액을 말려서 결국은 이 혈관을 이렇게 좁게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 참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속에서 그런 거를 잘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식물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에 열이 있는 데는 네. 참 좋은 약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금은아, 포공령, 영교, 황금, 황백 이런 약들이 있고요. 또 이 음식을 너무 이렇게 고기식, 뭐 기름진식, 술 이런 걸 많이 먹으면 끈적끈적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제거해주는 거담습 해주고 행기 이기시켜주는 그러한 또 이런 생약이 천연제인가요? 네. 오. 그걸 또 이렇게 다 이 지구상에 땅에다 뿌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드시면 그런 약들 중에는 뭐 반아라든지 네. 백출, 천마, 구둥이라든지 그런 약 또 무슨 이제 담습을 제거해주는 후박이라든지 창출이라든지 뭐 또 어혈을 제거해주는 삼릉, 아출, 네. 원호색이라든지 이런 약을 들게 되면은요 이 뭉친 피가 아주 맑아져요. 뭉친 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혈전. 네, 혈전 네. 자체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자연 치유제 이런 걸 우리가 먹게 되면 자연적으로 풀어진다. 그렇죠.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 PD 자연센터의 원장 김철 원장님은 사실 강의로도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이 부분에서 아까 조금 좀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희망 소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대 우리 한방 쪽에 또 강의 한번 고혈압 강의 좀 부탁드릴까요? 잠시 강의 한번 듣고 다시 좀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김철 원장님께서 오늘 준비하신 고혈압에 대한 강의 한번 잠시 듣고 다시 대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PB 자연치료센터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그 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고 또 혈압으로 인해서 또 이런 많은 그 사이드 이펙트로 합병증으로 중풍을 만든다든지 심장 질환으로 이렇게 힘든 경우를 가지게 된다든지 또 콩팥의 기능이 저하돼서 투석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심각한 증상이 일어나게 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한방학적으로 어떻게 혈압을 치료를 하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에서는 이 고혈압을 현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지럽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글을 보게 되면은 우리 그 5000년 그런 이 그 한방의 역사에서 황제 내경이라는 글에 소문편의 지진 요대론이라는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풍도현 개소국한이다. 모든 풍증과 모든 이 어지러움증은 다 간에 속하 있는 것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간의 장기가 병이 났다 이런 말입니다. 양방에서는 혈압이 있으면은 그 혈관 자체만을 이렇게 좀 좋게 해서 혈압을 떨어뜨리려고 하지만은 우리 한방에서는 이 장기를 봅니다. 왜 간의 장기가 문제가 있나 이걸 한번 보게 되면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한방에서는 그거를 간 울증이라고 합니다. 간에 울결이 되어 있다. 간에 울결이 되면은 이 울은 이 열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이 이 우리 몸에 그 진액을 마르게 합니다. 그 열작 진액이 되면 몸에서 진액이 말려서 음이 허하게 되는 음이 모자르게 되는 음이라는 건 우리 몸에 필요한 어떤 그 물질인데요. 그런 뭐 피도 될 수 있고 호르몬도 될 수 이런 물질이 적어지다 보면 양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양황증이 되는데 우리 기준점으로 보게 되면 음이 진액은 모자라고 양은 떠 있게 되고 이런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방에서는 이거를 까주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좀 더 분석해 보면 당계신법에서는 이런 말을 했죠. 무담측 부자견이라. 담이 없으면 어지럼증이 없는 것이야. 이 말은 이 어떤 혈관에 이 끈적끈적한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런 것이 하나의 혈압의 원인이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변증에서 보면 간에 양이 떴을 경우에는 급조인후 사람이 급해지고 어지럽고 이럴 때 편간 자명해주며 또 자양 간신해주는 천마구둥이라는 이런 약을 씁니다. 이 중에는 또 이런 용골이라든지 또 이 모려라든지 이런 약도 쓰게 되는데요. 이 그 양을 잠적이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고요. 또 기와 혈이 모자라서 생기는 경우에는 얼굴이 청백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을 못 자고 이럴 때 기혈을 보여주는 귀비탕이라는 유명한 방제를 쓰기도 하고요. 또 신에 정이 부족해서 건망증, 어지러움증, 또 귀에 소리 나고 무릎이 이렇게 시리는 요술 사년증이 있을 때는 또 자음시켜주고 조양시켜주는 좌기안, 또 우기안 이런 약을 쓰게 되고 또 담이 모자라가지고 어지럽고 여몽, 머리가 꼭 뭘 묶어놓은 것 같은 이런 증상이 생기고 이럴 때는 조습 거담시키면서 반합액주 천마탕이라는 이런 약을 쓰고요. 또 그럼으로 인해서 청렬시켜주는 또 뭐 황금이라든지 또 황백이라든지 또 치자라든지 이런 약도 쓰게 됩니다. 또 그 외에 이 담낭성이라든지 이 진액이 많이 이런 그 담습을 제거해주는 그런 약을 써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므로 인해서 이제 그 우리 근본적인 장기와 혈액의 개선을 하게 되면은 놀랍게 이런 고혈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강의 정말 멋있는데요. 아니 그 우리 김초 원장님 강의를 듣다 보면은 아까 우리 칠판에 쓰셨던 거 한자긴 한자인데 좀 간략한 한자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저게 무슨 뭐 다른 용도의 한자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이런 배운 거는 저도 한자를 배운 세대인데 네. 좀 달라요. 네. 아 저거는 이제 중국에서는 네. 이 그 모택동이 네. 이제 60몇 년도에 네. 이렇게 간편하게 쓰자. 그래서 이제 간화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은 전부 중국 원서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간화자를 많이 쓰고 있어서 용자 같은 것도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용자가 되고요. 간화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그 한 달에 그 책을 읽는 한방 전문 서적을 읽는 그 책의 양이 제가 보기로도 엄청나신데 네.
지금 잘 보이십니까? 저런 제가 보이시는. 저는 지금도 네. 뭐 보통 밤에 한 두세 시간은 꼭 책을 많이 봅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중국 원서들을 보면은 네. 뭐 거의 한 3천 권 이상은 되지 않나 네. 그랬는데 제가 그걸 다 봤다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런 책을 통해서 많은 그런 아이들을 되게 어떤 박학다식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중에 보면은 이렇게 영어나 또는 그 케미칼적인 것도 좀 그런 화학 어떤 용어 같은 걸 많이 쓰는데 실제 미국에서 또 따로 공부하신 게 있으시죠? 제가 저는 이제 네. UC 얼바인 쪽에서 예,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를 네. 공부를 했고요. 네. 또 이 한방은 제 나름대로 네. 또 이렇게 중국 글을 많이 읽어서 네. 또 이런 어떤 그 자연의 치료로 네.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하면 균형을 맞춰주냐 이 부분에 더 많이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방에만 치우치신 게 아니고 양방 쪽도 같이 겸해서 네, 당연히 공부를 양방도 하셨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걸 항상 네. 얘기하신 네. 것 같아요. 네. 네. 자, 우리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아쉬운 시간이 점점 오네요. 자, 우리 프로그램 마치기 전에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교민들한테 항상 봉사하시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봉사 시스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특히나 크리스천 헤럴드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좀 네. 스페셜한 봉사 프로그램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많이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 교민분들이 네. 무슨 뭐 배가 아프다, 옆구리가 아프다. 네. 뭐 그러면은 큰 병이 걸렸나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요. 네. 또 뭐 그 굉장히 그 검진을 중요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네. 뭐 1년에 한 번씩 참 2-3천 불 이상의 그 한국까지 가서 네. 뭔가 검진을 하는데 본 한방에 오시면은요. 네. 어디 아프다는 얘기를 전혀 할 필요가 없고요. 진맥만 딱 하면은 제가 어디 아프다 얘기하기 전에 제가 모든 걸 다 얘기를 합니다. 그게 불문 진단이라고 하시는 네. 거죠. 네. 제 우리 한의원에는 외국 환자분들이 뭐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러게요. 저도 그때 원장님 뵈러 몇 번 갔는데 솔직히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다 외국 분들이세요. 네. 왜냐면 외국 환자분들이 그 3,000불, 4,000불씩 병원에서 그 힘든 진단을 받으러 가기 전에 저한테 와서 이 진단을 받고 어디 아프다는 걸 다 알게 되면은 네. 굉장히 놀래합니다. 네. 그리고 침과 한약을 통해서 그 어려웠던 그 증상들이 빨리 개선되게 개선되니까 되는데요. 제가 그 진단, 불문 진단하는 그 진단과 네. 처음 오시는 분은 1회 침수를 다 포함해서 네. 예약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10불에 그러니까 맥만 짚고 환자가 어디 나쁩니다라고 하는 불문 진단 플러스 네. 침술까지 네. 1회 한해서 10불이요? 10불에 해드리겠습니다. 어이구, 제가 대신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당뇨 고혈압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선별 프로그램은 한 60% 정도 이렇게 업해드리겠고요. 아, 60% 정도 더 네. 디스카운트 해주신다. 그리고 네. 아침에 9시부터 12시 사이에 예약해서 네. 오시는 분은 처음 오시는 환자가 아니래도 단 예약해서 아침 9시에서 12시에 오시는 분은 네. 20불에 침시술을 해드리도록 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 항상 좀 바쁘시니까 미리 예약을 좀 하고 가시면 좀 편리할 것 같아요. 그죠? 네, 예약해도 좀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불편해드려도. 진료 원장님을 뵐 수 있는 장소는 요 화면에 이제 하단에 나가겠지만 어디 가면은 원장님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든그로브하고 가든그로브 쪽. 알함브라 중국타운이죠. 네. 두 군데 있는데 네. 가든그로브는 9,350원 채프만 네. 가든그로브에 있고 여기 자막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또 알함브라는 그 로즈맷 알몬티 무슨 그쪽에 네, 네. 완전히 중국 타운입니다. 저도 그때 가봤는데 거의 뭐 외국 분들이 네. 계시더라고. 네. 자, 한 가지 여쭤볼게. 이게 동양 의학이잖아요. 네. 근데 외국 분들하고의 어떤 체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맞나요? 뭐 사람이니까 네. 다 체질이 다 그 사람들의 체질이 네. 맞는다기보다도. 아, 전 놀랐어요. 사실 이게 한방 자체가 외국 분들 환자가 이렇게 많이 계시는 거 보고 정말 좀 속으로 되게 뿌듯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네. 네. 외국 분이든 한국 분이든 뭐
아이시안이든 그 사람의 체질이 있거든요. 네. 진맥을 딱 보면은 아 이분이 왜 병이 났구나 하는 네.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음식에 문제가 있는지 무슨 장기에 문제가 있는지 기혈에 문제가 있는지 음양에 문제가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 균형을 맞춰주게 되면은 정말 그 힘들고도 힘든 그런 질병들이 네. 사라지게 되고 또 고대의 이런 역사를 보게 되면은 천금방을 썼던 손사막이라는 선생도 108세를 살았고 지금부터 아. 1500년 전 사람이고 한의학을 공부했던 그 옛날에 1000년 전의 사람들이 90세 이상을 살았던 분들이 문헌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걸 네, 봐서 네. 이 한방이 정말로 우리 인간의 장기에 좋은 작용을 하는 네. 학문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싶고요. 네. 또 실제로 제가 또 이렇게 먹어봤을 때 네. 좋은 효능을 느끼는 걸 알 수 있고 제 나이가 거의 60입니다. 하하, 누가 예, 그렇게 그러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 역시 목소리도 이렇게 전화라면 30대인 줄 알아요. 네, 네. 근데 다 이게 제 장기를 보하는 한약의 네. 덕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조금이나마 해봅니다. 네, 우리 저 PB자연센터 김철 원장님을 만나 뵙고요. 우리 생활의 건강과 또 여러 가지 마인드 이런 긍정의 에너지를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PB자연센터, PB가 무슨 약자입니까? PB는 문의가 좀 들어오시더라고요. 파인브룩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그 파인이라는 건 솔나무, 네, 파인, 솔나무, 브룩이라는 네. 계곡, 네. 그래서 아름답잖아요. 아. 이 계곡에 솔나무가 있다. 아이고 상상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연에 동화되고 싶다 네. 이런 뜻이에요. 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PB 자연센터의 김철 원장님과 함께한 건강 말씀이었고요. 항상 언제든지 전화번호 열려 있으니까. 우리 김철 원장님 항상 늘 전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원장님 항상 준비하시는 이 긍정의 에너지, 긍정의 건강 소식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다 전달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레미 송이었습니다.